자, 근우 1대1 할 건데요. 근우가 전에 쳤던 시험지 가지고 얘기할게요. 자, 1번 이렇게 쓰는데요. 이거 어떤 소리 나나요? 그렇죠, net 소리 나죠. 자, 그러면 느 소리 나는 건 이거지, 그치? 그 다음에 에 소리 날수 있는 건 누가 있지? 자,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. A, 에, 아, 어지. 그렇지. 이 중에 N은 없는데, 그치? 그렇죠. 헷갈리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1대1 수업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애가 아니고 이 애잖아. 그러면 이애 소리 날수 있는 건 누가 있냐? 이하고 EA가 있어. 자, EA 두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나? 뭐가 있죠? 이, 애. 이하고 애야, 알겠습니까? 한 번에 기억 안 나.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. 그래서 근우가 잘 맞췄죠? 틀린 거? 이에요. 그 다음에 트 소리 나는 건, 그렇죠. 트 소리 나는 건 T. 그렇죠. 그래서 net는,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얘는 맞았어. moon. 오, 잘했어요. 오오가 우 소리 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난다? moon. 오케이. 그 다음에, 오, 잘했어. 잘했어. 이게 무슨 소리 나는 거지? 저 milk. 그러면 여기에 무 하고 이 소리 나는 거 I도 다 썼고 으 소리 나는 L. 그 다음에 크 소리 나는 거 요거 썼지, 그치? 그렇지.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C크가 아니고 C는 뭐 스크. 그렇지. 근데 여기에 milk 할때크 소리는 C가 낸크 소리가 그렇지 K였어. K 됐습니까? 아깝게 틀렸어. 이런 거는 그렇지. 아깝다, 아, 그렇지. 저기 K 했다가 지웠죠, 그렇지. 자,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있어, 여기에. 자, 근데 근우한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, 프 하고, 프는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. 됐습니까? 얘는 소리가 뭐다? 프. 그렇지.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, 그 다음에 얘는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, 그렇지. 다른 소리야. 자, 그럼 여기 써 있는 거는 프야, 프야. 그렇지. 그럼 프 소리 갖고 있는 건 F가 아니야. F는 프 소리를 갖고 있지. 그렇지. 프 소리 갖고 있는 건 P야, P. 그 다음에 여기에 또 E가 A 했다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A 소리는 누가 냈다? E. 그렇지. 그 다음에, 자, 이거는 U잖아. U가 아니고 뭐예요? N. 그렇지. 이건 많이 틀렸다. 자, 근우가 앞으로 해서 프하고 프하고는 구분해 주세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선생님이 한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는 이렇게 관로를 하는 거야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소리 내지? 그렇죠. ostrich 소리 나지, 그렇지?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스 소리 나는 데가 없어. 악트리스 됐어, 이건. 이거는 악, 트, 어, 있으니까 이건 actress, actress, ostrich가 아니고 ostrich가 아니고, 그렇지? 그럼 조금 고쳐볼까? 엄마야, 잠깐만, 넌좀 비켜 있고. 그래서 아 소리 나는 건, 그렇지?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, 오, 오, 아, 그렇죠? 해리 통문장 시험지 준비돼 있으니까 시험 치고 나서 1대1 하자. 그 중에서 여기 아가 된 거고, 그 다음에 쓰 소리 나는 건 누굴까? 아, 이거 스크 중에서 쓰 소리 났다고 생각한 거구나. 아, 그렇구나. 가능한 일이네. 근데 쓰 소리 나는, 대표적으로 쓰 소리 많이 내는 건 누구? S야, S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아스, 아스. 오스 해도 돼, 아스 해도 돼. 그 다음에 이제 트 소리는 잘 썼어, 트 하고, 그 다음에 얼 소리도 잘 썼어, 얼도 잘했고, 이 소리도 잘했어. 요까지 트리는 잘했어, 트리. 트리는 잘했어. 자, 그러면 이제 취 소리가 누가 내느냐 이거야. S를 써놨는데 S는 S나 Z가 되는 거야. 취 소리를 내는 건 누구냐 하면,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도, 취 소리는 누가 낸다? CH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? 치. 알겠습니까? 이제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. CH는 뭐? 치.
EA는 뭐? EA 됐습니까? 그래서 Ostrich는 Ostrich 한 다음에 CH가 무슨 소리 냈다? 소리 낸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오, 얘 잘했어. 잘했어요. 거의 맞을 뻔했어. 이런 건 세모하자.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푸 소리가 관로가 없으니까 푸가 아니니까 얘가 아니지. 그러니까 얘는 어떤 소리 낸다? 피그지, 그지, 피그. 그러면 푸 소리 내는 건 피. 그 다음에 이 소리 내는 건 누가 있었더라? 이 소리 내는 거? 이 소리 내는 건 그렇지. 이도 이 소리 낼 수 있지. 어, 그렇죠. 이, 에, 어 중에 이 되잖아, 그렇지. 또 이 소리 낼 수 있는 건 누가 있냐면 아이도 있지. 아이가 내는 소리 색. 그 중에서 E가 있지, 그치? 아,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이 소리 낼 수 있는 건 누가 있냐? EA. EA도 있어, 그치? EA도 EA 중에 E가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. 선생님 인정해. 그치? 자, 근데 이게 돼지란 뜻의 피그야. 그럼 돼지란 뜻의 피그를 쓰려고 그러면 이 E 소리는 누가? 그렇지, 얘였어.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지? 그렇죠. 이게 피그였어. 이렇게 해도 피그 소리 날 수 있는데, 이렇게 쓰면 보통은 이 E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거든, 대표 소리. 그래서 peg라고 읽을 것 같아, 난 peg. 오케이? 그래서 얘는 뭐다? pig. pig. 오케이, 잘했어요. 그 다음에 지금 arc까지 다 썼네, arc. 그 다음에 t 소리가 안 보이네. t. 그렇지. 그 다음에 pus는 잘했어, pus는.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아. 자,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무슨 소리 내지? 옥토퍼스. 그렇지. 옥토퍼스 소리 나겠지. 그렇지? 옥토퍼스. 네. 옥토퍼스가 어, 옥토퍼스가 문어지. 그렇지. 문어. 그럼 문어란 뜻의 옥토퍼스는 어떻게 쓰는지야. 그래서 악 소리 악. 그렇죠. C가 스크 중에 크가 됐어. 네. O가 오오 아어 중에 아 됐고. 그다음에 그다음에 터 소리는 누가 내냐면 누가 낼 것 같아? T하고 오가 됐어. 그래서 옥토퍼스라고도 해. 한국 사람들은 옥토퍼스. 영국, 미국 사람들은 옥토퍼스. 그렇죠? 한국 사람들은 옥토푸스 이래. 옥토푸스. 한국 사람들은 옥토푸스 이런 식으로 발음해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를 오 소리 난다고 생각해 버리거든. 간단하게. 근데 실제로 오가 아나 힘 빠져서 어도 된 거야. 그래서 악터. 그러면 이제 퍼스 소리 남았다. 퍼스. 퍼스 소리는 누가 만들어 주냐면 B U S. 자, U가 가진 소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? U가 가진 소리 U 오. 와, 그놈 머리 좋다. 그래서 U는 뭐? U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.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. 어. 그 중에서 힘 빠졌어. 여기에 얘가 아 하고 힘 줬지, 그치?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얘도 힘 빠졌고. 그 다음에 얘도 또 힘 빠졌어. 됐습니까? 네. 그래서 옥토푸스 할 것 같은데 옥토퍼스. 얘를 세게 읽다 보면 나머지 애들 이런 애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어어어 이래요. 어어 소리는 힘 없는 소리잖아. 됐습니까? 응. 오케이? 갑자기 문어 회가 생각나는군요. 옥토퍼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오오를 썼잖아. 네. 아까 오오는 무슨 소리 낸다 했지? 잠깐 기다려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누즈나 누스 이런 소리 나는 것 같아. 네. 얘는 무슨 소리 내야 되는 거야? 노. 그렇죠. 노즈 소리 나잖아. 노즈. 네. 그렇지? 그러면 노즈 소리 내려고 그러면 일단 얘가 노우 소리를 내줘야 되겠지.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. 오, 아. 그렇지. 오, 오, 아, 어 였잖아. 그렇지. 그 중에서 여기서 뭐 됐다? 오. 오가 된 거야. 여기 오 들어있는 거 보이지? 그치. 그 다음에 즈 소리 낼 수 있는 건 누구? 코란 뜻이야, 이거, 코. 네. 그치. 그 다음에 뭐가, 어떤 글자가 와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나? 그럼 즈 소리 나는 거 가르쳐 줄게. 즈 아, 소리 날 수 있는, 어? 아, 근데 살짝 그, 뭐지? 이렇게 된 거야. 어, 그렇지. Z, Z. Z. 어. 하고, S도 S, Z가 돼. Z. S가 왜 S 하고 즈 소리를 모두 갖고 있냐면, 입모양이 똑같아.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. 선생님 입모양 바뀌었어? 안 바뀌었지. 그치?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S는 S가 될 수도 있고 Z가 될 수도 있는 거야. 이해됩니까? 아, 네.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는 어? S 할 때는
오, 근우 대단한데. 오, 알았어. 근우 똑똑하니까 그럼 가르쳐줄게. 자, 한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를 지금 근우가 얘기한 거야.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무조건 다 말을 할 때 쓰는 소리는 다 목이 떨리는 소리, 떨림이 있는 소리만 말을 할 때 써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우리는 쓰 이런 소리를 말할 때 안 써. 야, 너 샤워해라. 이렇게 샤워해라 이러지. 샤워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. 네. 그렇지? 우리가 사이다,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. 사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할 때 쓰는 소리는 다 뭐라고 생각, 어떤 소리라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떨림이 있는 소리라고 해야 나야지 말을 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해.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라든지 뭐 이런 소리들 있지. 네. 이런 소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 이런 소리까지도 말을 할 때 쓰는 거야. 근데 어 C는 어.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은 목에 떨림은 있는데 안 떨리는 걸로 느껴지는데 살짝 세게 느껴지니까 그 네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.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태어나서 여태까지 평생 동안 우리말만 하고 살았지. 네.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목이 안 떨리는 소리에도 막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fan 뭐 아니면 뭐 watch 이런 소리도 넣어서 쓴다면 이런 소리, 바람만 그냥 휙휙 빠지는 소리, 목 떨림은 없고 이런 것까지 말을 할 때 쓰기 때문에 영어가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게 있는 거야. 여기는 목이 떨리는 소리인 Z가 된 거야. 그래서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려면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와서 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냐 해야지 얘가 O 되겠지. 그래서 코란 뜻의 No는 어떻게 쓴다? No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러면요. 예. 어. 지랑 구분할게. 어. 아이고. 그냥. 그냥 목에 떨리는 것만 구분하면 되겠네. 뭐 그거는 근우가 선생님이 하나의 퀴즈를 준 거니까 길 가다가 S나 Z가 들어있는 글자들 있지? 네. 엄마한테 한번 네가 먼저 맞든 틀리든 읽는 거 제일 중요한 거야. 읽어보고 엄마 이거 맞아요? 엄마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엄마도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틀릴 수 있어. 그래서 에헤 엄마 모른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. 저희 아빠가 영어 전문적으로. 오 그래? 그럼 아빠한테 한번 여쭤봐. 그렇습니까? 그럼 어떤 소리? 이게 목이 떨리는 소리냐 안 떨리는 소리냐? 재밌겠다. 아빠는 그런 거 하면 재밌지. 자 이런 거였고요.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떤 소리 나지? 퀼트 소리 나지겠지. 퀼트. 네. 자 지금 배우고 있어. 10일에서 그렇지? 네. 10일에서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2 하는 거 아니야? 네. 오늘 10이니까 10일은 사실 지난번에 한 거지. 네. 그렇지? 자 전번에 뭘 배웠냐 하면은 Q가 들어있는 글자들을 배웠어. 네. 그렇지? 자 Q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알려줄게. 네. 근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. 자 Q는 영어에서 Q는 절대 혼자 안 다녀. 네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Q 뒤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? U. 그렇지 U가 있어야 되는 거야. Q는 항상 뒤에 U를 데리고 다녀. 네. 알겠습니까? 영어가 아닌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에도 Q라는 글자를 쓰고 걔들은 그 언어에서 온 글자들은 뒤에 U가 없을 때도 있어. 하지만 영어의 Q는 항상 뒤에 U를 항상 데리고 다니고 둘이 짝지야. 그리고 둘이 합쳐서 무슨 소리를 내냐면 Q 소리를 내.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? U, U, O. U, U, O였죠. 그 중에 U는 U를 담당하고 있고 Q는 Q 그 소리를 갖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Q, U가 내준 소리야. 근데 다 합쳐서 Quilt지. 그치? 그래서 Quilt는 그 다음에 E 소리 날 수 있는 글자들이 한번 쭉 뭐 I하고 E하고 EA 이런 뭐 EE도 있어. 됐습니까? 뭐 많지 짜증나지. 그렇죠. 근데 퀼트가 뭐였는지 이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퀼트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중 그렇지. 오 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쉽다. 그렇죠. 으 소리니까 글자는 L.
그 다음에 트 소리 나는 티. 티. 이렇게 하면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를 한다? 퀴어트가 된 거예요.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지? 퀸. 퀸이지. 여왕이란 뜻이지. 그치? 퀸. 그러면 쿠 소리는 쉬워. 야, 니들 둘이 쿠 소리 내라. 문제는 이야, 이. 이 소리. 여왕이란 뜻의 이, 퀸 할 때는 이 중에 뭐가 들어있는 게 보였어? 아이. 제대로 안 맞군. 이, 이가 이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느 소리 나는? 그렇죠. 이렇게 하면 여왕이란 뜻의 뭐가 됐다? 퀸. 퀸이 된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이번엔 얘네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지? 어 소리는 힘없어서 사라지겠지? 네. 그러면 이게 모여서 무슨 소리 내? 얘하고 리을하고 아이하고 합치면 리가 되지? 네. 거기다가 응 하면 받침이 이응 되겠지? 네.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낸다? 네. ring, ring, a ring. ring이야, ring. 자, 요까진 잘했어. 됐습니까? 얘가 리 소리 낼 수 있겠지. 이가 여기 있잖아. 이가 이 소리 낼 수 있으니까. 이거 한글이니까 약간 한글답게 꼬부리게 끝에. 영어 아니니까 이건. 이렇게 쓸까? 아예? 이 소리. 얘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시간이 걸려. 해리가 이해해 주세요. 자, 근데 반지란 뜻이야, 이거. ring. 반지란 뜻의 ring일 때 리 소리 나는 부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? R 하고 그 다음에 E는 아니야. 자, 오 그래 I야 I. 여기까지 R 됐어. 그 다음에 선생님 전에 응 소리 나는 거 글자 둘이 모여서 응 소리 나는 거 가르쳐줬는데. 이렇게. 자, 응 소리 나는 거. 자, 오늘 뭐 하나 가르쳐줬냐. CH가 무슨 소리 난다. CH는 그렇지 Q 됐어. 됐습니까? CH Q 된 거 이거 꼭 기억해 놓고. 그 다음에 응 소리 나는 거 이제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거야. 네. 그렇지? 선생님이 똑같은 거 몇 번까지 가르쳐 준다? 일곱 번까지 가르쳐 준다 했어. 이제 다섯 번 남았어. 응 소리 나는 건 누구다? NG. NG가 모여서 뭐 된다? 응. NG는 응. 응은 NG. 됐습니까? 받침이 응 NG야. 됐습니까? 그래서 ring 되려면 이렇게 해야 뭐가 됐다? ring이 된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잘했어. 근데 지금 근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는 게 뭐냐면 근우가 U하고 N을 헷갈리고 있다. 네. 그치? U하고 N은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,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지? Sun. Sun 됐지. 태양이란 뜻이지. 네. 그치? 영어도 봤던 기억이 나지. 네. 그쵸? 그러면 S 소리 나는 건 잘 썼어. S가 S 됐어. 그럼 뭐 어 소리 날 수 있는 애들. 어 소리 날 수 있는 애들 너무 많아. 짜증나. 그렇지? A도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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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그렇지? 아니, 거의 다 O. 그렇지? 어 소리는 그쵸? 그러니까 A, E, I, O, U는 다 어 소리 갖고 있어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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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E, A, O, I, E,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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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O, U, U, O. 근데 태양이란 뜻의 어는 이 중에 뭐가 들어있었지? 혹시 기억나? N. 여기 N 없다. 이 글자 이름은 U. U. 그렇지. Sun 할 때는 U가 어 소리 냈어. 그럼 남아 있는 건 저 Sun, On 이 소리 나니까 U 소리는 안데 이게 말할 때가 헷갈려가지고. 그렇지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받침 니은 소리 나는 N. N. 이게 뭐가 됐다? Sun 됐습니까? 지금 무지하게 틀리고 있어. 첫 시험이라서 다 틀렸어. 자, 오늘 근우 네. 12호 하고 있지? 근데 네. 아직까지 근우가 짝수는 안 한다 했어. 클래스 카드 할 땐 네. A에 11 한 번 더 하는 거야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얘는 뭐 힌트 다 있다. 그치? 소리는 뭐가 됐고? C. C 바다란 뜻이었어. 그래서 쓰는 방법은? C. 쓰는 방법은 S E E A. A. 그래서 EA가 뭐나 뭐가 됐는데 EA는 E A에서 여기서 뭐 됐다? E. 그래서 바다란 뜻의 C. C 됐습니까? 자, 또 나왔다. 그렇죠? 얘 소리는 뭐가 되고? Quiz. Quiz. 그렇지? 그럼 Q 소리 났네. Q유네. 그럼 문제는 E 소리 나는 애들. E 소리 나는 애들 다 아이고 E 소리 나는 애들 여기 모여있다. Quiz 할 때 이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 기억나요? I하고 E하고 EA하고 E 이 중에 퀴즈.
EA. 그 다음에 Z 소리 나는 건? G. Z. 그치? 이게 퀴즈였나요?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. 그럼 어디를 고쳐볼까? EA. EA 대신에 뭐 넣어볼까? E? E? 그러면 이게 퀴즈였어? 아니에요. 아, 이것도 아니다. 그럼 이게 퀴즈였나요? 네. 그렇지. 이렇게 하는 거야. 여러 가지 소리 가진 것들은 내가 뭘 봤더라? 여기에 뭐가 들어있던 거 봤더라? E였나? EA였나? I였나? EE였나? 이런 것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야. 알겠습니까? 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소리 나지? Seat. Seat 소리 나지. 그치? 그러면 자, 여기서는 S 소리 나는 걸 C가 아니야. C가 물론 S 소리 날 수 있는데 여기서 S 소리 나는 건? 그 다음에 이 소리 날 수 있는 거 이거 안따란 뜻이지. 네. 그치? 그러면 안따란 뜻의 시트에 이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 봤어? I랑 E랑 EA랑 끝에는 T로 끝나겠지? 네. 그럼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있었을까? 안따 sit 이 I였나? E였나? EA였나? EE였나? EA 요렇게 생긴 거 봤어? 아니 요거 아니었어. 그럼 딴 거 넣어보자. 이 사이에 I였나? 그럼 요렇게 생긴 거 봤어? EA가 맞는 거 같아요. 오케이. 그러면 안따를 배운 게 아니고 의자, 좌석, 자리란 뜻의 단어를 본 거야. 이것도 맞아. 오케이 해도 돼. 이거는 앉다란 뜻의 seat고 이거는 좌석이 알지 좌석. 네. 극장 가면 좌석을 seat라 그래. 됐습니까?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건. 그 다음 오 이건 맞았네. red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내지? 합치면 요렇게 합쳐서 뭐 어떤 소리 요거 둘이 합쳐서 요건 날라가 버리잖아. 네. 그럼 요거 합쳐서 무슨 소리 내? 그 다음에 얘는 E하고 니은 붙었는데 rain. 이게 rain이라는 소리가 된 거야. 비, 네. 비오다 rain. 자 rain은 이렇게 자 계속해서 이거 봐봐. U하고 N하고 헷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어. 여기까지는 잘 썼어. red까지는. 자 B란 뜻의 rain은 자 요게 틀렸거든. 여기에 이 소리 나는 녀석이 와야 되는데 이 소리 나는 건 뭐 I랑 E랑 EA랑 EE가 있었는데 여기에 B란 뜻의 rain은 여기 뭐 들어있는 거 봤어? I. 그렇지. 이게 rain이 된 거지. 알겠습니까? 네. 자, 첫 시험이니까 잘 좀 틀린 거 많고요. 한 번 더 하고 다음번에 만회해 봅시다. 네. 오케이 수고했어요.